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청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집니다. 5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가 이 청원을 논하는데 지금까지 22만 9천 명이 동의했습니다. 지난 16일 등록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게시글입니다. 이 청원인은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대한민국이 총체적인 위기라면서 22대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최상병 수사 외압, 명품 백수 수사건, 전쟁 위기 조장 등 다섯 가지 이유를 들며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청원했습니다. 지난 23일에 10만 5천 명이 동의해서 청원이 이미 접수됐지만 동의 수는 계속 늘어나서요 23만 명에 가까워졌습니다. 청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고 국회는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에서 논의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회부 소식을 알리면서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을 남겼습니다. 내용이냐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즉각 발의해달라 이런 청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동의자 수가 23만 명을 넘었거든요. 근데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그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로 회부가 돼요. 그럼 거기서 심사를 해서 본회의로 넘길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5만 명인데 23만 명이 넘었다고 했으니까 법사위에 이 안건이 회부가 이 민원이 회부가 된 거고 네. 그럼 이제 법사위에서 이걸 심사해서 본회의로 넘길지 말지 네. 대통령 탄핵 즉각 탄핵하라는 이 안건 민원을 넘길지 말지를 그러니까 이 국민동의 청원이라는 게 이제 국회에 따른 네, 이제 국민들이 맞습니다. 하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누군가 청원 올리면 네. 거기에 이제 동의하는 사람들이 뭐 네. 그렇게 하다가 5만 명 넘어가면 그렇죠. 최소 조건으로 5만 명을 준 건데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네. 그 박정원 대령 이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서 네. 군인권센터가 국민청원 올렸어요. 예, 운동을 해서 실제로 5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김진표 의장이 답변하지 않고 국정조사 해야 된다라고 예.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무의로 돌아갔었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건 뭐 하기도 안 하기도 좀 애매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일종의 정치적 의미를 두는 거겠죠. 네. 이게 실제로 뭐 본회의 올라가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서 어떻게 되기는 그렇죠. 어려울 것 같고 현실적으로 다만 탄핵에 대해서 동의하는 국민이 이렇게 많다. 그리고 이제 이게 기사가 났기 때문에 이제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이런 청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 몰랐잖아요. 네. 모르고 이제 했는데 이게 기사가 나면서 제가 보기엔 이거 곧 100만 돌파할 것 같은데. 저는 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쫙 늘어날 거거든요. 계속 기사 나거든요. 50만 돌파, 그렇죠. 70만 돌파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법사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를 하긴 해야 되는 거죠. 할 수밖에 없겠죠. 네. 뭐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 이런 페이스북 글을 남기기도 했던데. 네. 한번 시끄럽긴 한 거죠. 본회의로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이 일단 회부를 할 수 있겠죠. 네. 이제 어쨌든 정청래 위원장이니까 네. 하겠죠. 하는데 이게 뭐 본회의 또 시끄러워지겠네. 네. 그러고 보니까 법사위는 계속 시끄럽겠어요. 그래서 법사위가 네. 그 동접이 높아요. 아, 시청률이 높아요. 법사위 하는 날 우리 동접 법사위 하는 날 막 동접이 올라가고 다른 유튜브 동접이 떨어져요. 떨어졌어요. 네. 왜냐하면 법사위가 개그 콘서트보다 더 재밌잖아요. 코미디 프로보다 더 웃기거든요. 코미디 프로 하시니까 콘서트 마음이 아프죠. 이깁니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네, 제가 네. 그래서 진짜 장윤선 기자님 보고 반성을 했던 게 법사 입법 청문회 한 날 우리 한가롭게 스튜디오에서 방송하고 있었잖아요. 국회 판을 깔고 법사위 질의 끝나고 나오는 의원들을 잡아다가 앉혔죠. 옆에 앉히고 방금 물어본 게 무슨 의미냐 저 답변 어떻게 하느냐 나오시고 좀 전에 김종대 의원님 나오시고 그렇죠. 반성 많이 했습니다. 정말 진격의 장윤선이에요. 무조건 돌격이에요. 네. 돌격 앞으로. 아니 그런데 저는 네. 이게 민심인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국민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스스로 이거 탄핵 가야 된다. 근데 탄핵 사유를 보면요. 박정훈 수사단장 외압만 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뭐 명품백, 주가 조작, 고속도로, 전쟁 위기, 강제징용, 뭐 그 오염수 뭐 등등등등 해서 그 국민들이 지난 윤석열 정부 2년을 쭉 지켜보면서 네. 이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이슈들을 전부 걸고 탄핵해야 된다라고 이제 올렸는데 거기에 기하급수로 23만이나 되는 시민들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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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언제 100만 갈지 언제 200만이 갈지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뭐 천만 이렇게 가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아, 제가 예. 보기엔 지금은 뭐 예. 이제 일종의 정치적 의미 뭐라고 예.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만간에 이제 100만 갈 거거든요. 네. 분명히. 만약에 정말 이게 500만, 1000만 가면 의미가 확 달라질 것 그렇죠. 같아요. 그거는 100만까지는 그렇다고 치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로 수백만 명, 뭐 예를 들어서 500만 명이 여기 한다? 예. 어? 그러면 일단 국회 내에 의원들의 태도가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이거? 이거 뭉갤 수 없을 것 같은데 상황상. 약간 국민투표 같은 네.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아니 네. 그러니까 2016년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네. 5개월 동안 광화문 광장에 쏟아져 나온 시민들이 그때 경찰 추산으로 1710만 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인원으로 따지면. 연인원으로 따지면.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직접 광화문에 촛불 들고 나왔지만 이제는 다들 사는 것도 힘들고 바빠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국민청원 형태로 네. 나도 같은 뜻이다라는 것이 예컨대 천만이 넘는다라고 하면 이거 자체가 민심인 그렇죠. 것이고 이거는 거역할 수 없는 커다란 파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먼저 태도를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상황이 되면 이거 최혜병 특검법 그리고 기타 등등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국민의힘이 먼저 나서다 나설 네, 거다 네, 이렇게 네. 봐요. 예. 이런, 굉장히 네. 심각한 시그널입니다. 네. 이거. 탄핵은요? 제가 반드시 맞겠습니다. 그리고 제 동료 시민들과 매회기 반드시 맞겠습니다. 못 막아요. 제발 그만해. 탄핵의 초시계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절대로 야권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야. 탄핵을 막겠다는 것은 탄핵은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한동훈 후보의 발언은 들어보면 들을수록 아리송해요. 맞습니다. 이게 본 고인지 수도인지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 얘기는. 그러니까 대법원장으로 이제 특검 추천만 네? 바꾸면 이 특검법을 받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 대통령도 지키겠다고 말하잖아요. 탄핵만은 막겠다고 하고 그러면 이 최혜병 특검법이 통과되면 실제로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것이고 그에 따라서 탄핵은 수순인 건데 네. 이게 형용 모순인 거죠. 그러니까 아리송하고 곤지 스톱인지 좀 분명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라. 네. 아니 그러니까 네. 그 단적인 예가 뭐냐면 모 인사가 있어요. 네. 어떤 국민의힘의 모 인사가 있는데 원래 용산의 대통령실에 어떤 자리로 가기로 다 얘기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인사검증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어. 최근이에요? 최근에.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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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저쪽에서 야 너 친한 게라며. 저쪽이란 게 용산에서? 네. 너 한동훈하고 친하다며. 네. 그래서 노 no. 그렇게 답변이 온 거예요. 검증까지 다 받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단적으로 지금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돌이킬 수그 정도로 견원 시간이에요. 아니 이렇게 오늘의 테마는 견원이군요. 일단 친한 계로 분류가 되면 네. 절대로 용산은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미 네. 용산에도 들어 있지. 그 전부터 들어 있던 네. 들어가 있던 사람은 어떻게 속가낼 수가 없으니까. 속가낸다. 오랜만에. 그 사람도 아주 불안불안하겠네. 그러니까 네. 뭐 저는 이 정도로 갈등은 증폭된다 하더라도 네. 마지막에는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 손 잡고 일어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 되지 않을까요? 극한 상황까지 네, 몰리면 네, 그러니까 다음 당대표가 사실은 대통령의 운명을 네. 저는 쥐고 있다. 생사여탈권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선거 과정에서는 너도 나도 대통령과의 친한 관계다. 네네네. 내가 대통령을 지키겠다. 탄핵만은 막겠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당선되면 그 순간부터 저는 갑을 관계가 좀 바뀌지. 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줄줄이 입법들을 해야 되는데 특검 네. 정국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읍소해야죠. 나 좀 살려줘. 아니 그리고 지금 도와줘. 단계에서 탄핵을 막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듣는 사람은 더 기분 나빠. 아니, 그러니까, 탄핵을 상정해 놓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예. 진행을 전제로 해서 막겠다는 거니까 그 얘기가 더 기분 나쁘죠.